네, 이제 탑 8의 무대 중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자는 25세 이상 그룹의 오병길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야, 저번 생방 때 좋았어. 그전에는 되게 진득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아주 리드미컬한 것도 잘할 줄 아는 어떤 재주가 있더라고요. 네, 새롭게 느꼈죠.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비유의 클로저입니다. 나중에 언제 춤이나 좀 가르쳐주라. 나도. 멘토님 그럼 저 제 스텝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나 좀 가르쳐줘봐. 네. 야, 나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봐. 어떤 거야 스텝이? 1, 2, 3, 4. 아, 두 번째 이렇게 치는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오, 이거 가지고. 오. 멘토님의 그 춤상이. 네. 제가 그 에너지를 잘 받아서 이번 무대에서 정말 멋진 퍼포먼스와 노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은 오병길 씨의 뭔가 섹시한 매력을 볼 수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감한 형제 멘토님. 병길 씨는 항상 새로움을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항상 모험심도 많고 그래서 새로운 장르를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그 병길 씨의 가장 장점인 폭발력적인 가창력이 이 MR에 너무 묻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게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김태현 멘토님. 아무래도 긴장을 하니까 초반에는 약간 샵이었는데 그건 뭐 솔직히 기계도 감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셨습니다. 괜찮고요. 예. 네, 제가 오병길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네, 다음은 김소연 멘토님. 네, 저도 항상 새로운 모습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오늘은 조금은 그 모습보다 더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다음에는 정말 그 진정성이 묻어나는 발라드 곡을 또 너무 듣고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당 멘토인 김현우 멘토님. 네, 저는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이 모습이 10대도 하지 않는 이 댄스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박수 쳐주고 싶고요. 아주 멋있었어요. 오디션 프로에서 이런 음악으로 이렇게 나이 서른에 노래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멋있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오병길 씨의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샵0011로 오병길 혹은 아라비아 숫자 8번을 입력하신 후 문자를 보내주세요.